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와, 너무너무 늦게 왔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 건강관리 잘해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아, 오늘은 모처럼, 아니 제가 좋아하는 꽃이 바글바글한 꽃엽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늘 영상도 꿀팁 있으니까요. 쉽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엽서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꽃 이름은 모르겠고요. 예전에 아는 지인분 댁에 갔다가 정원에 있는 꽃을 보고 사진을 찍어 두었다 그려봤는데요. 가운데 반짝이 느낌. 다음에 이것은 입체 느낌이에요. 기본 꽃을 알게 되시면 이것도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와, 예쁘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쁘죠? 자, 그러면 꽃엽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리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꽃을 먼저 그리는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작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모나미 거 구입한 거고요. 가격이 2,700원인가 2,400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만년필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 원이 있으면 먼저 동글동글하게 안 부분을 채워주세요. 이건 좀 빨리 채울게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자, 이렇게 채웠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꽃잎을 그려줍니다. 꽃잎이 너무 막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손 가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은 위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또 역시 짠.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막 하고 있지만 사실 동글동글하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동글동글하게 하셨으면 이 줄에 맞춰서 점점 꽃잎을 크게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원이 있죠? 약간 이렇게 모자 모양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마구 그려주신 후에 역시 꽃잎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쉽죠? 그리고 이것은 비슷하고요. 이것은 또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마구 그렸습니다. 아, 물론 이따가 엽서를 들어갈 때는 좀더 예쁘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수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신 후에 물만을 이용해서 해줄 거거든요. 간혹 가다가 뭐 이쪽 앞으로 작은 이파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원, 이런 원, 이런 원, 이렇게 꽃술과 꽃잎 부분을 원을 그려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꽃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준비되셨죠? 자, 그럼 해볼게요. 먼저 엽서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꽃부터 해볼게요. 사실 이것은 검정색인데요. 원래 제가 예전에 했던 것은
이렇게 완전 검정색이 나는데, 모나미에서 구입한 이것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보랏빛? 군청색 느낌이 약간 나더라고요. 근데 이 느낌도 나쁘지 않아서.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했던 대로 원한 사이즈를 잡아주시고요. 안에 원을 그려주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사근 안에 약간 이 꽃이, 꽃을 부분이 안쪽에 이렇게 다섯 개의 예쁜 꽃잎으로, 꽃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섯 개를 이렇게 그냥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쪽에 테두리 부분 해줍니다. 이것은 아까 연습 때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쉬워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깨주신 다음에 약간 얘가 서 있는 느낌으로 해서 아래쪽에 동글동글하게 약간 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꽃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좀더 방향이 편하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로 이렇게 잰 듯이 너무 막 이렇게 또박또박 안 그리셔도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밑에 아래 밑그림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굴려나가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하시면 80%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물면을 이용해서 이제 녹여줄 거예요. 아주 잘 녹거든요. 수성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식도염도 좀 심하고, 위염도 좀 되게 심해서, 잠깐 위산이 자꾸 과다가 돼가지고, 목소리가 좀 탁한데요. 그래도 예쁘게 들리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목소리가. 이렇게. 똑똑똑 두들기며 이렇게 쭉 먼저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녹아서. 저는 하나 건너 하나씩 하고 있어요. 혹시 구독자님들 하실 때는 구독자님들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도 녹여봤는데요. 다 녹이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건너뛰는 게좀 예쁜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한 입이라서. 바깥쪽 라인을 살짝 건드리면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얘가 살짝씩 번지면서 라인이 이렇게 살짝씩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에 라인을 건드리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그려놨던 것을 살짝 건드리면서 빼줍니다. 그러면 연하게 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줄이 약간 생겼죠? 그다음에 아래 이것은 약간 찍듯이 콕콕콕 찍어줍니다. 문질러버리면 그냥 뭉개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안쪽도 약간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물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진한 것을 묻혀서 라인을 살짝씩 이 안에 이제 어둡게 녹아서 있는 부분들에 잉크를 살짝 가져다가 이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짠! 금방 하나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색을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잉크를 유리로 된 팔레트에 하신 다음에 좀더 어둡게 하시고 싶으신 부분에 살짝씩 해주시면 돼요. 물감처럼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짠! 이렇게 해서 금방 한 송이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마르면 이 반짝이 매니큐어를 이용해서 가운데 부피만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마를 때까지 이제 다른 엽서 한번 해볼게요. 역시 엽서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자 하는 위치에 어떻게 먼저 이제 그리실 건지 먼저 이렇게 잡아놓으면 더 좋겠죠, 구도를. 뭐 예를 들면, 이쪽에 하나를 그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미리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구도를 잡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 꽃이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쁜데, 제가 이름을 다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꽃입니다. 예쁜 꽃이요. 그리고 펜촉을 정면으로 쓸 때와 거꾸로 사용하시면 좀더 얇게 나오거든요. 그점 참고를 하셔서요. 강약을 좀 조절하시거나 가늘기를 조절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마구마구 그려줍니다. 그리고 녹여주실 땐 꼭꼭 찍어주면서 녹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꽃잎은, 너무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틀에 박히게 하시는 것보다는, 막 그냥 삐뚤더라도, 자연스럽게 손 가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을 그려주시고요. 동글동글동글 미리 스케치를 해주시면 좀더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동글배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동글동글동글. 펜 하나만 있으면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또 말 그대로 꽃은 자연이기 때문에 사실 얼굴처럼 뭐 똑같이 생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제각기 조금씩 다르긴 하죠. 그다음에 이쪽에 정면을 향하고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아, 곰순아. 곰순이가 또 짖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꼭 제가 영상을 찍으면 꼭 짖더라고요. 나쁜 누렁이. 나쁜 곰순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에 꽃과 이렇게
잎들이 너무 막 동그랗고 막 이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손 가시는 대로 일단 자연스러운 게 중요해서요. 겹쳐져 있는 느낌으로 해봅니다. 자, 이렇게요. 일단 이렇게 세 송이만 해볼게요. 다음에 물만을 이용해서 저는 지금 그냥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연필 밑에 스케치가 살짝 보이거든요. 그걸 지워내고 하시면 좀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겠죠. 물론 다 하시고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아래쪽에도 꽃잎이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라인 없이도 그려줍니다. 예쁘죠? 그 다음에 이것은 꼭꼭꼭꼭 붙여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꼭꼭꼭 찍는다는 느낌으로 주시면 되고요. 또 물만을 이용해서 녹여줍니다. 잉크가 번져나가는 이것이 상당히 매력 있어요. 해보시면. 겹치는 부분은 좀더 진하게 주시고 영상들 많이 기다리실 텐데 아이고 자주 후들러 들어서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가끔 올려드려도 되도록 예쁘게 완성이 되어서 구독자님들 마음에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인을 다 건드려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뒷부분에는 라인을 하지 않고도 해볼게요. 마치 뒤에 꽃잎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하신 뒤에 라인을 살짝씩 빼줍니다. 안쪽에서 묻혀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파레트에 이렇게 문지르셔서 펜으로 하신 다음에 하셔도 돼요. 어쨌든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하나 더 넣을게요. 약간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잎들을 넣어주셔도 돼요. 자, 우와, 이쁘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줄기를 해볼게요. 줄기는 아까처럼 파레트를 요구하셔서 쭉
해주신 다음에 이파리를 그려줄게요. 꽃잎. 아들도 무엇이 신났는지 아래층에서 엄청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영상에 소리가 안 들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진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다시 하셔서 약간 좀 진하게. 짠! 이렇게 해서 예쁜 꽃엽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제 반짝이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처음에 해두었던 게 말랐거든요. 반짝이를 듬뿍듬뿍 묻혀줍니다. 반짝이를 더 원하시면 한번 마른 상태에서 한번더 올려주시면 좀더 반짝반짝하니까요. 저는 꽃 안쪽 부분에만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잎에도 좀 해주시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뭐 살짝씩. 이렇게 해주셔도 나쁘지 않네요. 꽃 그리는 팁만 아시면 전후, 좌우, 상하 이렇게 보시면 반짝반짝하죠. 이게 마르고 나면 더 반짝거려요.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죠.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써볼 건데요. 원래는 주로 쿠레타키 붓을 이용을 했었는데 대한민국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나미 붓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늘의 문구는요. 아까 제가 해두었던 늘상 잘 쓰지만 또 쓰고 싶은 괜찮아 잘될 거야라는 문구를 써볼게요. 이쪽에. 펜. 잘될 거. 자, 이렇게 해서 한 송이가 있는 것에 글씨를 써보았고요. 이번엔 찬란한 꿈이라는 글씨를 써볼게요. 찬란한 꿈. 이렇게 찬란한 꿈이라는 문구도 써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하신 후에 얘가 이제 완전히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 정리해주고 싶은 부분. 예를 들면, 물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약간 흐려진 라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좀 진하게 하시고 싶은 부분에 펜으로 살짝살짝 진하게 해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쪽 라인이 지저분한 곳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왕이면 매니큐어 바르시기 전에 정리를 하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번질 수가 있어서요. 약간 좀 자잘한 가시 느낌으로 점을 꼭꼭 찍어줍니다. 그러면 안 찍은 것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마르신 후에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빛이 나잖아요. 이 노란색 빛이 나시는 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플러스 펜을 이용해서 퍼레드처럼 해주시고요. 마르신 상태에서 이쪽에 지금 매니큐어가 올라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하는 곳에 색을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매니큐어를 발라서 이쪽에 지금 코팅이 되어져서 잘안 되는데 다른 엽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놓은 곳에 원하시는 쪽에 이렇게 수성 잉크를 이용해서 색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예쁜 엽서도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느낌으로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입체로 사각을 먼저 그린 후에 먼저 코트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체로 오려주셔서 이것이 두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입체 느낌도 나니까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꽃반 엽서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독자님 마음에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 자주 못 올려드리고, 죄송합니다. 건강 상태가 좀안 좋아서요. 아무튼 제가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늘 응원해주시고, 건강 걱정해주시고, 또 블로그 이웃으로 대해주셔서, 좀더 쫀쫀한 애정 이웃이 대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태생이는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예쁜 엽서 가지고 올게요. 그럼 안녕!